여기는 대한민국 해남의 뭐죠? 땅끝 항토 생태 탐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낚시 하나 대신 너무 큰데요. 땅끝 산책로. 네. 땅끝 산책로는 길산마을 땅끝 탑 땅끝 마을 자리치역입니다. 3.5km 땅끝 꿈길을 시작이다. 백두대간의 기가 모이는 정점으로 명상과 휴식을 함께 하시는 전문숲으로서 소원의 길, 희망의 길, 친구의 길, 자연의 길로 땅끝 꿈길은 개인, 가족, 단체 여러분들에게 백두대간의 길을 걷고 소원을 이루는 희망을 안고 가는 출발지이다. 끝! 땅끝 전망대. 갈두산 사자봉 정상에 위치한 땅끝 전망대는 타오르는 횃불을 형상화한 모습이며 우리국토의 땅끝에 위치하여 한반도의 길을 받는 희망봉이 되고 있다. 땅끝탑. 땅끝을 날리는 땅끝탑은 우리나라 땅끝의 발뿌리를 상징하는 탑이다. 북위 34도 17분 32초. 한반도 최서 남단의 위치, 세계를 향한 대륙의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난대림 쉼터입니다. 여기 땅끝 전망. 깊다. 아, 깊다. 어? 돌아오라고. 야! 육지다. 드디어 육지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바다가 보이네요.
너무 아름다워.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 호박나무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호박나무 아까 나왔던 나무죠. 꽃말이 모정이라고 합니다. 모정, 어머니의 정. 껍질이 매끄럽고 너그럽고 편안한 느낌이어서 인성이 두텁고 거짓이 식물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없을까요? 처음 보는데. 아, 까마귀 쪽. 구름비. 바닷가 산기슭에서 자라며 높이는 약 7m. 이게 굴이 부살 수밖에 없대. 이걸 갖다 다 손으로 이렇게 막 떼고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